한국 네덜란드 오픈도어와 포엠이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2019 머스카슬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머스카슬론 대회는 전 세계에서 정의와 인권이 필요한 지역을 돕기 위한 국제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입니다. 머스카슬론 한국 대회는 산악 마라톤, 하이킹, 사이클 종목으로 진행되며 각국에서 1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이종만 사무총장은 이번 행사는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라며 후원금은 성경 배달과 지도자 훈련, 북한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2019 머스카슬론 한국 대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